특히 댐피 중에 1977년대 정산인생분들은 2020년 경제년에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도 파트너가 좋으면 승진으로도 좋고요. 또 아이들 때문에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복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나머지 띠들은 뒤 영상으로 댐과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오늘은 뱀띠의 신년 운세를 알려드리러 제가 뱀을 찾아왔습니다. 뱀띠는 서방에 속하며 금명입니다.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띠의 기본적인 성향은 사리분별에 확실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뱀띠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친구들이 많은 띠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 번씩 조바심을 잘 내고 좀 욱하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다혈질을 많이 가진 띠가 뱀띠가 되겠습니다. 뱀띠의 가장 대표적인 성향은 굉장히 직관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포커페이스만 잘 유지한다면 그 어느 띠보다 가장 처세술이 뛰어난 띠가 바로 뱀띠입니다. 여러분, 뱀띠생들 처세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세나 이런 걸 뱀띠 이기기 힘들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뱀띠생은 배우자를 잘 만나 인생이 펴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가족애가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2020년 뱀띠 신년 운세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한 7, 8월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뱀띠인데 겨울생은 조금 운세가 저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 사우나라든지 목욕탕에 가셔서 땀을 좀 많이 빼시거나 아니면 좀 격한 운동을 하시면 운세가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아마 뱀띠생들이 불면증이나 수술소나 경제적으로 아마 2019년에 조금 심란한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뱀띠의 신인운세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이든 직장 운이든 아니면 대인관계든 건강이든 뭐든지 무리하지 않고 적정선에서 절제하는 삶을 지킨다면 큰 복록이 따를 거라 예상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욕심 안 내시면 됩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그리고 뭐 주식이나 펀드, 좀 경제 금이라든지 유동성이 좀 빠른 곳에 투자하시면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나쁘지 않고 자식을 낳아도 괜찮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년운세 좀 디테일하게 뱀을 보면서 제가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년생입니다. 1989년생으로 내년 32세가 되죠. 기사년생은 직장적으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뱀을 보기나 아니면 건강운은 크게 나쁘지 않은 한 해 될 수 있으니 직장생활 트러블만 좀 조심하시고 무난히 잘 넘기신다면 큰 탈은 없는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아직 미혼인 여성분들에게는 괜찮은 남자가 생길 수 있는 운입니다. 괜찮은 인연이 나타나시면 꼭 붙잡으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 정사년생입니다. 1977년생으로 내년 44세가 됩니다. 정사년생은 종잣돈을 목돈으로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고 유동성이 빠른 현금 자산에 투자하시면 꽤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이 가능하시고 꽤나 재미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을사년생입니다. 1965년생으로 내년 56세가 됩니다. 을사년생은 부모님의 건강이 우려되며 윗사람의 부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한 해입니다. 하지만 재물복 및 직장운은 상승운이며 탄탄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난하거나 조금 아쉬운 한 해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자녀들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뱀띠생들은 나들이를 가실 때 붉은 계열의 옷을 즐겨 입으시는 게 운의 상승에 도움이 되고요. 혹은 여행을 가실 때 동쪽으로 주로 가시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띠생들은 일과 과정에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이번 한 해를 보내신다면 꽤 의미 있고 보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뱀띠생들 2020년에는 보다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